네, 오늘은 이제 맹겜보이에서 모르가 또 영상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리 들으셨나요? 보세요, 양파. 아, 이제 뭐 자연스럽게 모로 입에서 한국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양파. 보세요, 양파. 보세요. 지금 이제 모르가 자기 양파 밭, 요즘 들어서 모르가 자기 밭을 자주 잘 보여주는데요. 자기가 이제까지 농사 지은 것 중에 원래가 제일 잘 지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봤잖아요. 지난번에 오크라 수확하는 장면도 같이 봤고요. 오늘은 양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농사 지은 것 중에 제가 봐도 지금 굉장히 이제 양파가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모르가 자랑하려고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양파. 보세요, 하늘만. 아, 요거는 하늘마인데요. 하늘마가 진짜 크기는 무럭무럭 잘 커요. 초기 생장은 아주 좋습니다. 잎도 아주 싱싱해 보이고요. 보세요, 하늘만. 보세요, 하늘만. 예, 지금 하늘마가 하늘하늘하니까 모르가 이제 나중에 줄을 매달아서 유인을 하겠다. 모르가 말이 오늘 웃기네요. 이 하늘마도 나중에 수확을 아주 많이 할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굉장히 자신이 있고 신이 난것 같아요. 원래는 뭐 양파도 오른쪽에 지금 약간 양파가 보이죠? 양파도 잘 되었고요. 여기 하늘마도 잘 되었고, 특히 지금 하늘마하고 양파 사이에 그걸로 일로 물을 대거든요. 여기 물이 항상 충분하다 보니까 여기 수로 옆에 있는 양파가 훨씬 더 생육이 좋아 보이네요. 지금도 보면 오른쪽 귀퉁이에 양파가 보이는데 아주 싱싱하고 잘 보입니다. 시스카라바 하늘마 코테카나 오케이 사세 양파 필드 양파
지금 모르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요. 저기 강 쪽에 이제 라바 바라 바라라고 하는데요. 바라는 뭐 우리 발 엮을 때 쓰는 갈대 비슷한 종류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가끔씩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모르가 저걸로 짜서 돈도 벌기도 하고 해요. 네, 저기 강 건너 쪽에 이제 바라가 보니까 싱싱하게 아주 많이 자랐네요. 제가 이번에 세네갈 가거든 저거를 이제 모로하고 같이 많이 쳐가지고 대충 엮어서 이 햇빛 가리개로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좀 식물을 좀 제대로 이제 그늘을 좀 지우고요. 그렇게 좀 키워가지고 이제는 정말 좀 제대로 키를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 모르가 보여준 영상을 보면 지금까지 영상은 너무 키가 안 커서 진짜 안 커도 너무 안 커서 좀 불쌍했는데요. 이제 가서 저 바라로 좀 그늘을 많이 만들어서 채소 농사도 제대로 짓고요.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 청풍명월님 양파 농사 대박 나세요. 네, 무장공민님 모르님 부자 되세요. 정시호님 끝에 콩 심어도 될 듯. 아, 예, 좋은 말씀 하셨어요. 네, 콩도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북콩을 많이 심더라고요. 우리는 뭐 장육콩, 된장콩을 많이 심는데 세네갈에는 동북콩을 많이 심으니까 동북콩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네, 저기 가수원 차려도 될 듯. 예, 뭐 가수원은 지금 모르가 하나 가지고 있죠. 과거 우리 영상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이 망고나무하고 또 캐슈넛 나무하고요. 그리고 이 석류나무도 있고요. 몇 개 있습니다. 통키님, 박사님 대국 사시니 얼굴이 거짓말 아니고 10년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 정말인가요? 아,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얼굴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 몸이 아닌 정신도 굉장히 젊어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거기 있으면. 왜 그렇죠? 아, 난 태국이 맞는 건가? 네. 지금 통키님, 태국 가신다고 하셨죠? 예. 네, 빨리 태국 자유여행 한 달 살기 해보고 싶네요. 진짜 태국은 이 힐링 차원에서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더라도 시즌은 이제 한국의 겨울 시즌. 추울 때 가면 더 이제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추울 때가 태국에도 제일 추울 때거든요. 제일 추울 때인데 물론 온도는 한 35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태국에서 가장 이제 춥고 시원할 때니까요. 그때 가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세네갈 가시면 마당이 나무가 자라 무성할 줄 알았어요. 아, 네, 지금 뭐 우리 엉망이고요. 1m를 안 컸어요. 2년 키웠는데 나무들이. 아, 이게 진짜 물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이제 그렇게 나는 거죠. 똑같은 맹겐보이 지역 안에서도 우리 공원에 있는 거 있잖아요. 새마을 공원에 있는 거는 막 엄청나게 컸잖아요. 아, 그런 거 보면 이제 물 관리의 중요성.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태국하고 세네갈하고 온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태국에 있는 작물들이 뭐 세네갈에 비하면 몇 배 크잖아요. 몇 배 크고 뭐 어떤 지방을 가면 정말 무성한 정글을 이루고 있고요. 태국은 그거 보면 역시 참 물이 중요하다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아,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내렸어요. 자, 엄마 데세르베 양파. 예, 방금 모르가 호미를 들고요. 양파 사이에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뽑았는 풀은 나중에 자기 집에 염소를 갖다가 주겠다, 당나귀도 주겠다라고 얘기하네요. 모르고 방금 농담처럼 무시완 라마단 지금 라마단 내보고 지켜야 된다고 라마단 지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라마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는 이제 낮에는 쬐부전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금욕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도 지키라고. 세 번. 좋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모르가 어떻게 보면 좀 신났습니다. 농사가 잘 돼가지고 호미로 풀매면서도 굉장히 신났고요. 자기 혼자 뭐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들떠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주 저도 기분이 좋네요. 원래 농사가 그나마 잘 돼서 아주 좋고요. 여성분은 농사일 안 하나요? 여성분들이 농사일을 해요. 하는데 우리 화면에 잘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오는 이유가 사실 여성들은 일보다는 집안일로 많이 바빠요. 저기 집안일에는 뭐 주로 빨래 그리고 밥하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 있어 보니까 진짜 하루 종일 여자들이 바쁘더라고요. 밥하고 빨래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요. 그래서 여자들이 거의 시간이 잘안 나요. 어디 밖에 외출할 시간이 잘안 나거든요. 이게 가사노동이 너무 이제 가사노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자들이 밖에 구경을 잘 못해요. 세네갈은 이게 이슬람 국가지만 뭐 여성의 정치 참여라든가 여성의 사회 활동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제가 뭐 공무원 정부 쪽 기관에 가봐도 여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뭐 여자들에 대한 어떤 여성 탄압, 여성 차별, 물론 있기야 있겠죠. 있기야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농촌 지역에 가면 여자들이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밖에 나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마 농사 생활이 잘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인이 아파요. 아파가지고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집안일도 안 그래도 힘든데 농사일까지 하면 더 힘들겠죠.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네, 한소리님, 네, 귀국을 환영합니다. 아, 네, 한소리님, 안 그래도 우리 초반에 제가 공고를 했어요. 네, 한소리님 집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번개 모임을 하겠다 공고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네갈이랑 말리랑 같은 민족이라 문화와 역사를 공유한다네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서아프리카 지역이 세네갈 민족, 그러니까 왈로프족이죠. 왈로프족들이 많아요.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뭐냐면, 제가 있었던 음보르비란에서 살았던 유목민들, 전통적인 유목민들, 뿔라족이라고 하죠. 뿔라족이 많은데, 뿔라족이요, 아프리카 쪽에 보면 한 12개 나라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뿔라족들이. 그래서, 과거에 왜 1884년도에 독일에서 모여서 이놈들이 그 아프리카 경계를 지을 때 그냥 막 자대고 끄었거든요. 국경선이 막 자로 반듯해. 완전히 무시하고, 민족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같은 한민족인데 두 나라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유목민들은 12개 나라로 갈려져 있거든요. 뿔라족은. 그리고 왈로프족들도 보면 여기 밑에 감비아에도 살고요. 위에 모리타니아에도 살고요. 그래서 왈로프어가 감비아에 가도 통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프리카 여행을 해보시면 상당히 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저런 자세면 허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세네갈 가면 대부분의 뭐 여자고 남자고 전부 저런 자세로 일을 해요. 특히 여성들이 이제 집안 가사 노동할 때 걸레질을 하잖아요. 걸레질 하면 우리는 뭐 엉덩이를 거의 바닥에 붙여서 하는데, 저분들은 모르 자세처럼 엉덩이가 제일 위에 가요. 엉덩이가 제일 위에 가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걸레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편한가? 무릎을 못 구부리는가? 조금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구부려서 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저게 편한 자세인지. 편한 자세는 분명 아닐 것 같은데.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갈것 같은데. 세네갈 말고 다른 서아프리카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코트 디부아르에 한한달 정도 있었던 적은 있어요. 나머지는 뭐 모리타니아라든가 그다음에 밑에 있는 감비아 여기는 그냥 뭐 일주일 정도 잠시 갔다 왔고요. 아, 예전에 캄보디아 라오스 산악뼈가 2m 넘는다고 글 남겼는데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아, 그게 유튜브님입니까? 아, 네네. 보세요. 캄보디아 이런 데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거의 뭐한 3,000mm 정도 오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뭐 산에 심어도 물이 많으니까 마치 논에서 크는 것처럼 잘 크니까 그 2m가 넘겠죠. 근데 진짜 한번 저는 그런 데 가보고 싶어요. 다른 뭐 여행지, 관광지보다도 벽 크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모르니면 항상 부지런한 것 같네요. 네, 모르고 항상 부지런해요, 보면. 지금 라마난인데도 저렇게 땡볕에 나와서 풀 매는 거 보면. 야, 근데 세네갈하고 태국하고의 차이점이 또 뭐냐면 태국 사람들은요, 정말 새벽에 막 일을 하거든요. 시장을 가보면 새벽 1시에 시장이 서고요. 새벽 3시 되면 막 엄청 시장 안에 사람들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 3시에. 불 켜놓고. 그리고 아침에도 보면 막 아침 7시 정도 되면 차가 막혀요. 출근한다고. 근데 세네갈은 정반대거든요. 세네갈은 아침이 제일 시원해가지고 아침에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세네갈 사람들은 이 아침에 일을 안 해요. 아침에 시원할 때 그냥 집에서 놀아요. 놀다가 이게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11시 정도 되면 그때 일하러 나와요. 그게 왜 그러지? 난 진짜 그런 거 보면 우리 같으면 정말 시원할 때 일하면 좋잖아요. 태국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막 40도 되는 더운 나라다 그러면 그때 일안 하고 아침 9시 전에는 시원할 거 아니에요. 해가 다 떴고 하니까 그때는 뭐한 25도, 뭐 30도 정도 되니까 그때 일하면 되는데 태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세네갈은 그렇게 안 해요. 세네갈은 아침에 안 하고 꼭 더울 때 보면 방금 모르도 보면 저렇게 풀메러 오면 막 새벽 5시, 6시에 나와서 저렇게 일하면 되는데 모르도 새벽 5시, 6시 되면 눈은 떠요. 눈은 뜨는데 그때 눈 뜨고 뭐냐면 뭐 하냐면 기도해요, 기도. 기도하고 일하러는 안 가. 시원하니까 또 기도 끝나면 집에서 쉬어요. 그래서 한참 더울 때 저렇게 일하러 가더라고. 좀, 제발 좀 아침에 일하러 가자. 해 뜨기 전에 가자. 그래도 안 통해. 아, 그게 굉장히 힘들어. 이게 생활 습관이라는 게 바꿀 수 없나 봐요. 제가 거기서 항상 그걸 강조했거든요. 야, 이게 농민의 시간이라는 게 있다. 우리나라는 진짜 새벽 4시에 나가서 일한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세네갈도 새벽 4시, 5시에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좋으냐. 시원하고. 그리고 잠깐 하고 더우니까 11시 정도 되면 집에 와서 그때 이제 와서 집에 와서 뭐 잠을 자든지 쉬든지 어차피 더우면 일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참 종교라는 게참 무시 못 하죠. 네, 한국의 전자 제품이 여성들에게 맞추어져 있어서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국경선은 그래도 영토와 민족 등을 구분되어 그어져야 하는데, 종교는 그 어떤 가치보다 높고 신성하니까 그들의 종교적 의식을 경제성, 효율성을 따져서 판단하기가 좀 그렇네요. 왕조국가는 종교를 이용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소비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다 있어요. 라마단이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는 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신규호 선생님, 네, 말씀 잘하셨네요. 어느 나라나 여성들이 밥 짓는 부엌부터 개량해 주는 것이 건강과 행복을 찾는 바른 길입니다. 네, 다른 아프리카의 나라에 가신 적이 있다면 나라마다 어떤지요? 제가 여기서 막 그걸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유튜브 방송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나라마다 어떤지, 특색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한번 유튜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태국은 제가 여기서 한 3개월 있었기 때문에 뭐 확실히 태국의 농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아프리카의 나라도 제가 직접 뭐 가본 거는 적지만 제가 농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선배라든가 우리 후배들이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서 또 농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통해서 제가 듣는 정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뭐 농업 전문가다 보니까 농업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에는 여성들의 삶이 너무 고달팠어요. 물 길어와야 했고, 호롱불 밑에서 온갖 집안일에 농사까지 지어야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종교 문제입니다. 정말 세네갈은 의지가 없습니다. 11시는 우리나라도 일안 하고 쉽니다. 우리나라도 밤에 농작물 추수하는 걸 봤습니다. 아, 진짜 이게, 진짜 시간이 새벽에 좀 일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세계적으로 한국인처럼 부지런한 민족이 거의 없어요. 문화는 그 나라 사람들의 깊숙이 박혀 있는 무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바꾸기 어려워요. 김병학 선생님,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우리 어릴 적 농사 지을 때도 새벽에 일찍부터 일하고 10시경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물론 한낮에는 쉬든지 물놀이 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길 새벽에 한 시간 일하면 하루 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뭐 공감합니다. 케이시스님, 옛날엔 종교로 기관과 규칙을 잡았는데 이젠 개인의 자유를 위해 조금 물러나 있으면 좋겠지만 종교 권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종교에 집중하는 것보다 경제를 살리면 저절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박사님이 최고예요. 경험해 보지 못한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모르가 한국 대학 유학을 올수 있으면 하는데, 아, 모르가 지금 유학해서 공부하기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요. 공부는 나이가 문제는 아니죠. 맞아요. 공부는 나이가 문제는 아닌데, 좀 체력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체력이 안 되니까, 사실 나이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이번에 태국 가서 정말 공부 많이 했잖아요. 진짜 그 정도로 공부했으면 서울대도 갈수 있을 만큼 아주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공부는 또 하면 할수록 재밌잖아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게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냈다. 이렇게 해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제가 컨설팅을 나가서 뭐 거기에 식물의 병을 내가 잡아주었다. 그래서 수량이 뭐두 배로 나왔다. 이러면 뭐 아주 큰 행복이죠. 저한테는. 아주 좋은 성과고요. 냉겸포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계절 노동자로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즘 8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으니 교통비는 충분히 뽑고 살림에 크게 보탬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게 어떤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뭐 어떤 공공기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기에서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비자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특히 세네갈, 뭐 세네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프리카가 한국에 오자면 비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 외교부에서 그렇게 비자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모루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모루 데리고 한국 대사관 가서 비자 좀 내주시오 하면 안 내줍니다. 적어도 뭐 우리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고 이래야 또 심사를 해서 내주죠.